안녕하세요. 시계를 추천하는 남자 시추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계를 추천할 생각이에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구두 편집 매장 젠틀커브에서 바잉을 하고 있는 35살 이명주입니다. 시계를 사려 하세요? 네, 저한테 어울리는 터프한 시계를 찾고 있습니다.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디자인이 이쁜 군용 시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요? 5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시계가 있습니다. 라코의 아우크스 브루크 3구라는 모델입니다. 자리를 이동해 설명할게요. 라코는 유서 깊은 독일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에 1925가 적힌 것에서 알 수 있듯 1925년에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지역은 독일 포르츠하임이에요. 이 지역은 19세기부터 독일 보석과 시계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연합군이 전쟁 중에 포르츠하임을 집중 폭격한 것도 정교한 기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죠. 당시 많은 독일 시계 브랜드가 스위스에서 무브먼트를 수입해 포르츠하임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계를 제작했는데 라코 역시 이런 방식을 따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라코는 독일군에 시계를 공급하게 돼요. 나치 독일의 공군인 루프트바페를 위한 시계를 만들게 되죠. 스토아 리뷰 때 이야기했지만 루프트바페에 시계를 공급한 다섯 곳은 랑에 운트 제네, IWC, 벤페, 스토바, 라코입니다. 여기에 선정됐다는 것은 당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라코가 당대 꽤나 유명한 브랜드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루프트바페가 제시한 항공워치는 몇 가지 규격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일단 케이스 사이즈가 55mm로 클 것, 장갑을 끼고도 크라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크기가 좀 클 것, 정밀한 시간 조정을 위해 초침을 멈출 수 있는 핵 기능을 탑재할 것, 브레이크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할 것, 충격 보호 장치가 있을 것 등이었습니다. 당시 시계를 플리거 워치 또는 비우아라고 부릅니다. 플리거는 우리말로 비행사라는 뜻이에요. 비우아는 베오바크 텅스 우아의 줄임말입니다. 관측용 시계라는 뜻이죠. 우아는 시계라는 뜻입니다. 비우아는 1941년을 기점으로 타입 A와 타입 B 디자인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스토바 리뷰 때 자세히 다뤘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라코의 아우크스부르크 3구 모델은 타입 A 디자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허전하다고 타입 B 디자인을 찾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만약 이 시계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면 타입 B 디자인을 권합니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리뷰용 시계를 받기 전까지 라코에 대한 호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한데 디자인은 흔치 않으니 그 점에 매료됐죠. 독일 시계는 스위스 시계 디자인과는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바우하우스 스타일도 그렇고 비우아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받고 나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크라운을 돌리다 보니 크라운이 나사에서 분리돼 빠졌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수리를 해볼까 싶었는데 다시 돌려줘야 하는 리뷰용 시계에 사비를 투자하는 게 아까워 일단 그냥 놔뒀습니다. 시간을 맞추는 데엔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기요. 지금 저한테 나사 빠진 시계를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이 시계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뷰용으로 시계를 여기저기 돌리다 보면 렌터카처럼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혹시 라카의 시계를 산다면 초반에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이 시계의 케이스는 39mm입니다. 40mm 이하의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취향 저격 사이즈죠. 두께는 11.5mm입니다. 많이 두꺼운 두께는 아닌데 이게 스트랩 때문에 조금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트랩이 두껍고 뻣뻣하다 보니 시계 케이스가 손목에 안착했다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약간 떠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시계를 더 두껍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6.5mm입니다. 방수는 50m입니다. 대부분의 파일럿 워치는 방수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습니다. 비행사가 물에 빠질 걸 염두에 두고 시계를 만들진 않으니까요. 무게는 81.5g입니다. 기온이 군용 시계이다 보니 케이스는 브러싱 처리했습니다. 스토바처럼 결이 보이는 브러싱입니다. 무브먼트는 라코 21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상 미오타 821A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오타 821A 무브먼트는 미오타 821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공이 아주 약간 더 들어갔을 뿐 사이즈와 성능 면에서 동일합니다. 3Hz에 1오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입니다. 그래서 초침을 보면 뚝뚝 끊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중저가 시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브먼트인데 굉장히 튼튼한 무브먼트라 무브먼트 자체는 불만이 크게 없습니다. 유리로는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사용했습니다. 몇몇 부분에서 원가 절감 흔적이 보이는 걸 감안하면 다행이죠. 가죽 스트랩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군용스러운 디자인과 잘 어울리고 가죽 자체도 굉장히 질겨 보입니다. 다만 가죽이 워낙 두껍다 보니 착용감이 떨어집니다. 이걸 군용 시계의 맛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단점을 많이 언급했지만 이 시계는 거부하기 힘든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디자인입니다. 비우아 타입 A 디자인을 이렇게 정갈하게 구현한 시계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라코 로고도 멋지죠.
게다가 이 시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BOR을 만들었던 브랜드에서 내놓은 제품입니다. 그 시절의 시계와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실제 물자 공급을 했던 브랜드가 만든 제품이라는 것은 확실한 매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계는 오리지널 BOR 브랜드를 내놓는 시계 중 가장 저렴합니다. 가격은 340유로입니다. 유럽 지역에 세금이 빠지면 285.71유로가 됩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37만 6천원이 되죠. 그럼 관세와 부가세의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꽤나 매력있는 가격입니다. 스토바가 150만원이 넘고 IWC가 500만원이 넘으니 오리지널 비우와 제품을 이 가격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런 이유로 라코를 스토바의 시계와 비교하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가격대가 너무 달라요. 비교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잖아요. 100만원짜리 시계를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피겨와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가격의 기이나 품질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시계에 대한 설명은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명주씨 어떠세요? 디자인 이쁜데요? 어떤가요?